평화를 염원하는 제1회 경기 학생 사생대회가 8일 안산 경기도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평화의 꿈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 참여해 평화의 꿈을 마음껏 그려냈습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크레파스와 수채 물감 등으로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잔디 위에 펼쳐집니다. 학생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를 크레파스, 수채화, 아크릴화 등 다양한 시각 언어로 표현하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전사를 하시게 돼서 6.25나 남북 분단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에 좀 의미가 깊어요. 남북에 대해서 이제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주제를 잡게 됐고. 주제가 평화 염원이란 주제인데 그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암흑으로 표현을 해서 그 무지개색 지퍼로 잠근다는 뜻으로 그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500여 명이 참석해 모두가 꿈꾸는 평화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평화 교육을 구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혜되기 쉬운 북한 이탈 청소년,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그리고 일반 학생이 평화를 주제로 자유로운 상상을 하고 꿈을 마음껏 표현해보고. 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어린 친구들도 지금까지 갖고 온 솜씨를 뽐내느라 제법 진지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멕시코 사람은 기타를 치면서 일본 사람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같이 음악에 맞춰 박자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그려낸 한 소녀와 총을 쏘는 병사. 꼬마 친구의 화폭에 담긴 그림은 얼마 전 도서관에서 빌린 안내의 일기를 떠올린 것입니다. 이들의 동심에도 평화가 자리해 있습니다. 아빠 회사에 은신처에 살아가지고 평화를 못 느껴서 이렇게 그려요. 염색 체험, 도자기 만들기, 부채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우수작 선발 중심의 예능대회 차원을 넘어 다양한 계층이 평화를 주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체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작품들은 다음 달 3일부터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전시장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